저는 여기에 살고 싶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 여기 살고 싶어요. 저요. 그래서 매일 나가 저대야 샤라면서 막 거삼. 거라리마.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기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지금 가는 곳은 원래는 우즈벡 전통 결혼을 하시면 신랑 집에서 원래 식사를 합니다. 신부 측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신랑 집에다가 보내주면 대접을 합니다. 주변에. 그런데 신랑분이 한국분이다 보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네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지금 그럼 언니네 집으로? 예, 바로 갑니다. 지금. 아살라무알라이쿰. 아살라무알라이쿰. 이렇게 신부 집에서 이렇게 차려갖고 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신랑 집으로 차려가지고 아침 식사를 대접합니다. 지금 며칠째 음식을 예. 계속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도 되게 힘드시겠어요. 어머님하고 이제 언니들이 힘들었겠죠, 가족분들이. 그래도 일단은 우즈벡 문화는 이 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하에 음식을 많이 준비해드립니다. 소고기, 양고기는 다 같이. 삼자인데 그건 쇠고기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삼자인데 양고기를 만든 겁니다. 아, 이거 하나 주세요, 이제 양고기로. 감사합니다. 힘을 내시라고. 왜 안 드시냐고. 저는 먹었어요. 조금 먹어요. 네. 아주 맛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결혼식도 끝났고 신부는 언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님께서 9월 달에 네. 한국에서 A시장을 예약을 해 놓으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A시장 예약한 거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비자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비자가 발급이 되거든요. 거의 비자 신청이 꽤 빨리 되는 편이네요. 이번 신랑 같은 경우는 좀 비자가 좀 빠른 편입니다. 다른 신랑에 비해서. 보통 이제 비자 신청하고 한국어 시험 합격하고 그러면 7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데 뭐 신부님 같은 경우는 언니가 한국 결혼을 하셨거든요. 네. 언니 따라서 한국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똑같이 토픽 시험을 합격하셨어요. 아, 이건 좀 그럼 특수한 경우인데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네. 신랑이랑 신부랑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네. 이제 이사님은 좀 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 하는 여성들이 많이 지원을 해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인터뷰를 다 합니다. 지금 그럼 그분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몇 명이나 나와요? 오늘은 지금 한 12명 정도? 그런데 12명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진정성 있게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체크를 해서 오늘 제 생각에는 한 한두 번 정도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깔끔한. 많이 사람들 인도 닮았다. 아. 아니라고. 인터뷰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토픽을 아예 따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우즈벡 남한강은 특히 이제 안디잔도 마찬가지고 페르가나도 마찬가지고 한국으로 시집가려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만큼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나이가 많아도 재혼이어도 사람만 좋으면 괜찮다고 다들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보면 20대 초반 중반의 여성분들이 재혼 남성도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50이 나이가 넘어가도 괜찮다. 얼굴이 좀 잘생기고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자기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남성의 벽이 그렇게 막 많이 높진 않은 거죠? 높진 않습니다. 우즈벡 같은 경우는 아가씨들이 대부분 보면 50이 넘어가도 사람만 좀은 괜찮다. 재혼자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진짜 여기 와서 충격받은 게 네. 자상하게만 해주면 재혼남도 상관없다. 두 번째 와이프도 상관없다. 네. 아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오시는 신부들이 재혼 남성을 좋게 생각하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재혼 남이면 좀 자상하고 배려해주고 본인을 아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행복이 우선순위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님 그럼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졸도라는 지역에 신부님을 만나러 인터뷰를 가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 신부님 인터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신부 집에 가서 부모님이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들어가시죠. 이건 뭐예요, 기사님? 이거는 논입니다. 우즈벡 같은 경우는 집을 방문할 때 빵은 꼭 사가야 되고 과일이라든가 음료수 꼭 사가야 됩니다. 가보시죠. 아사람. 상당히 집이 크네요. 여기는 저 밑에까지 집인 것 같은데. 와. 오. 집이 엄청 큰 집이네요, 이거. 아, 저기도 다 집이에요? 네. 저기도? 다 땅. 네. 오, 부자네. 와. 와. 양이요? 어, 소도 키우네. 아살라발라이크 있고, 소들도 있고, 어우. 어딜 가나 이렇게 인사해 주시네요. 네. 진짜 정겹다. 네. 오. 아, 돌아. 이름도 있어요. 이름도 있어요? 오. 오. 아, 토끼도 있대요, 토끼. 토끼? 네. 아. 나중에 한국 시집 가면 얘네들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 할머니랑 할아버지 키운다. 아, 그래요? 잘 사는 거지. 근데 여성분이 되게 그 소하고 닭들 다 이름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세심한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하는 데요? 아참 아빠도 팔았어. 아, 여기는 할머니 하는 네. 거 아니고. 와. 여기. 급집이에요, 샬롯. 아, 아첼라라. 집이 집이 3층 같은데요? 여기 산이 보이네요, 여기가 다. 오. 와, 경치 너무 좋은데요. 부자예요, 부자. 와. 아니, 한국은 아파트라는 집들이 딱딱 붙어 있는데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아파트 더 좋아요? 이것보다? 어. 저는 여기에 살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기 살고 싶어요. 저 여기 살아도 되냐고 물어봐 주세요. 무슨 배드 나가 줘야 쇼라면서 막 거삼. 거라리마. 들어오라고. 이 집에 남아도 된다고. 손님 방이에요, 여기. 나 바스리 먹어요. 뭐 아까 먹어요. 방이 되게 크네. 하나. 아. 손님. 예. 들어가시죠. 여기 차 한잔 드시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잠깐 뵙자고 해주세요. 네. 따님이 한국으로 시집 가면 보고 싶어서 어디 가실 거예요? 어디서 살아도 그냥 행복하게 살면 원한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도 갔다 오고 그렇게 그냥 좋은 사람 마음 중요하다고 잘 행복하게 해주면 그런 사람 원한다. 사연 없다고 어떻게 생기는가. 네. 피디님 어떠세요? 피디님이 신랑은 어떠시냐고. 응? 아, 응. 아, 프로스테인데 마셔가 보세요. 뭐라더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잘생겼다고. 나중에 이제 신랑분이 선택이 됐는데 부모님 반대했다고 결혼을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는 상관없다고. 아, 그래서 따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나이는 상관이 없다. 40대 중반이든 후반이든 50대 초반이든 상관없다 하시길래 저희가 사실은 좀 믿기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 행복이라고. 행복. 네, 그래서 우선 부르시게 베라만 달래. 집 구경 시켜줘서 정말 고맙다고. 와,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디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계셨어요? 한국에서 2016년 동안 계속 살았어요. 아, 계셨어요? 네, 모두 8년 살았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아, 저기서 그 공부하러 가서 네. 독사, 학사 저기서 끝났어요. 어디에서 독사. 공부하셨어요? 그 학사는 세종대에서 끝나고 네. 그리고 아주대에서 독사 끝났어요. 한국어 공부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아, 한국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지 엄청 좋아요. 한국 사람들도 엄청 좋아요. 자지는 거 힘들면 계속 도와주고 대학교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공부하기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한국말 못한 친구들한테 다 도와주고. 그럼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됐어요? 한 2주일만 됐어요. 아, 일주일. 우즈베크에서 결혼을 하셨나요? 아, 지금 하러 왔어요. 지금 하러 왔어요? 네, 하러 왔어요. 결혼하러. 그, 지금, 그, 여기 찾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딱, 네. 어머님들 저기 해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계속 한국에 있으니까, 그, 찾을 수 없었어요. 아, 네. 그러면 어떤 이상형을 찾으세요? 아, 아직 생각이 없어요. 아. 지금 보고, 일단, 마음이 들어오면, 일단, 만나보고. 아, 그래요? 네. 그럼 한국에서, 그럼 돈 좀 많이 벌어보셨겠는데요? 조금 벌었어요. 공부하다가 알바도 했고. 네. 어떤 알바 하셨어요? 그 이태원에서 미국 식당 있고 할랄 가이드 저기서 일했어요. 이태원에서도 미국인들 많이 살고 있으니까 미국인들 많이 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한국에 많이 와요. 음식 맛있나요? 여기가? 네, 엄청 맛있어요. 음식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어요. 그래도 은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사님.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타슈켄트로 가나요? 네, 맞습니다. 타슈켄트로 가서 오늘은 작스에서 혼인 신고를 합니다. 같이 신랑님 모시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갑니다.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 가시죠. 자. 과일 가게에서 배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과일 드시고 들을 거예요. 좀 이따 봬요. 네. 한 10분 걸리죠? 우즈벡에 지금 자동차들이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게 없어요, 이사님? 원래 휘발유가 있는데요. 휘발유에다가 개조를 합니다. 아. 가스로 해가지고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다. 보니까 다 프로판, 메탄 네. 이런 네. 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휘발유는 비상사태 때 가스가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사용합니다. 휘발유 들어가는 데도 예,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한 이틀 정도 예. 가스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휘발유로 움직였습니다. 매드 억년 전에 네. 여기가 다 바다였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바뀌어가지고요. 우즈벡을 가다 보면 예전에 바다였던 곳이 그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는 이런 게 있으면 다 강가지로 개발하는데 우즈벡은 그대로 놔두거든요. 아살람 알라이쿰. 이 동네 사람들 너무 정겨운 게 그냥 지나치질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인을 보면은 다 인사를 해요. 그것도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인사하고 손잡고 막 그래요. 저 꼬맹이들 올 때마다 예. 용돈 줬는데 이제 다 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디님이 용돈 많이 주셨어요. 놀라운 거는 예. 그거를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애기들이. 네. 여기가 그 호텔에 보면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주머니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 그 10달러를 갖다 이렇게 청소를 많이 해줘가지고 잘해줘서 고마워가지고 침대에 놓아줬는데 그걸 안 가져갑니다. 우리 집 사람들은 자기 게 아니면 건들지 않아요. 신랑님이 나중에 오시게 되면 팁을 대부분 보면 침대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근데 우즈벡 같은 경우는 직접 그렇죠. 청소하시는 분들 주셔야 됩니다. 아니 꼬맹이들도 이제 아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예뻐갖고 네. 더 주고 싶어. 맞습니다. 나이제 예, 네, 이거 준비시켜놨습니다. 드세요. 네. 이거 하나씩 드세요. 자, 승부동. 아, 식사를 안 드셨죠? 아니, 안 먹으세요. 맛있죠? 되게 달죠? 한국 멜론이 이렇게 안 달잖아요. 아. 저희는 허접한 칼질을. 하나 더 잘라야 돼. 아살람알라이쿰. 형.
혹시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봐 주세요. 너무 아까도 저한테 관심을 많이 주셔가지고. 뭐에 대한 말 카라 음악 들으시고 생각. 우즈베 어떠냐고. 사람들이 너무 다 친절해요. 다시 또 오고 싶어요. 얘네 기금 길렀어 가이드들래. 산 쪽에? 산 쪽에는 아직 안 가봤어요. 한국에 있는 우즈벡 사람들 안부 전해. 아, 안부 전해 달라고? 아시는 분들 있으면 영상 편지 하시라고 전해 주세요. 브라트 단싱스 보세 베데가 프리유트. 주릭. 슬랩상 잡지만 드림산 예백 예트월딩베. 브라트 월다 드림 예트월딩스 슬랩상 잡지베. 아마 계속은 popular, one of the leader. Well,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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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싶은 그거 생각나고 한국 나중에 기회 되면 놀러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다음에 오면 오시라고 거기 산에 같이 가고 아 산에 같이 가려고? 알겠습니다. 드셔볼래요? 아 이거 그냥 생으로 먹는 거예요? 네. 어 하나 먹어. 조금? 이걸 진짜 그냥 먹어요? 네, 그냥 먹어요. 어떻게 먹어? 이거 그냥? 이게 뭐예요? 양 엉덩이. 아 양 엉덩이? 이 양 엉덩이라고? 예사라. 너 사는 것은 바보 그게 건강에 좋다고. 와. 진짜 미역 사랑해. 그럴 수 있어. 아 사진 찍자고. 오, 오케이. 와우. 와우. 100kg. 와우. 아 얘기 하나. 여기 와서 계속 드시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야 원래 수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내분도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잘 먹는데 사실 일이 좀 짧아요. 이렇게 잘 먹으면 되게 감사하죠. 아침에 삼차 두 개 먹으면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연애 초반에 물어보는 것들, 뭐 어렸을 때 사진 보여달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누는지 궁금해요. 아직 그런 건 안 나왔고 그냥 살아야 될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아, 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눈 거네요. 아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사나 예전에 있었던 일이나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나눠봐야겠네요. 아빠 기름에 아이스크라 저희가 오니까 엄청 북적북적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국인이 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오는 거 자꾸 오는 것 같아요. 다 몰렸네 여기. 다 몰렸네. 여기는 카드가 잘 없나 봐요. 안 됩니다 여기. 네. 시골은 안 되고요. 주로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해요. 무슨 말이가 사람 밀려라 가려다.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보자고 전해주세요. 야나 고르샤면서 더 걸어. 가시죠. 광고판을 저렇게 사막 위에 하나하나씩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개씩밖에 없었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아직까지 눈이 녹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저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계속 구경하고 사진 찍고 막 그렇습니다. 아 추우시죠? 어휴 왜 이렇게 추워요? 기온이 여기가 한 10도 이상 차이 납니다. 15도. 야 장관이네요. 근데 여기보다는 저 위에 밑에가 더 장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쫙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저쪽에 저 위에가 지금 구름이 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직까지 눈이 안 녹아 있어요. 어떠세요 신랑님 보시니까? 좋아요. 좋죠. 공기 좋고요. 공기 확실히 선선하고. 예. 네.
저기 눈 보이죠 저기요? 아 네. 올 때 봤었던 거. 네, 올 때 봤어요. 시원하니까 좋아요. 전 추운 거 같아요. 아슬라알라이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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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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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크마. 나크마. 아니 바로 이제 까이르다 하니까 코리아로 바로 말씀하시는 거 어디서 하냐고 바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까이르다가 뭐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왜 들리시는 거예요? 타슈켄트에서 남항을 네. 가든지 왔다 갔다 할 때 네. 안전하게 사고 없이 도와달라고 알라한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데 네.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여기 돈 넣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여기는 항상 기도합니다. 얼마 넣어야 돼요? 여기 뭐 보통 뭐 만 원씩 2만 원씩 넣는데 저는 한 5만 원씩 넣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거 뭐예요? 이게 신랑님의 범죄 경력이라든가 혼인 관계 증명서 이런 부분 건강 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포티스 공증을 받아 가지고요. 네. 오늘 이제 작스 혼인청에 가서 혼인 신고하는데 필요한 아, 거기 제출할 때 네. 필요한 자료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써요. 아, 진짜 한 5시간 이상. 여기 한국 식당이에요. 마실이네요. 한 5일 만에 한국 식당 먹는 거죠. 근데 우즈벡 음식이 너무 잘 드시니까 이사님 근데 웨딩 사진을 남한강에서 찍었는데 네. 거기에 앨범 찾으러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남한강에서 네. 타슈켄트로 오는 네. 그 이동하는 택시들한테 네. 그걸 보내면 됩니다 아 그거 네. 보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네. 바로 옵니다 어, 좀 전에 넣었던 게 그러면 다른 신랑님 네, 앨범인 거예요? 아. 신랑님 거는 조금 더 이따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런가 보네요 아, 저... 혹시 여기도 웨딩 앨범 나오는 거 말고 원본 사진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USB로 해가지고 저희 다 드립니다. 아, USB로 해서 조금 네. 아파트 들려서 짐 놓고 가는 거. 아, 지금 아파트 들려서 짐 놓고 열렸어. 네. 스타일로 준 거예요?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아, 매우 좋습니다. 완전 스위트룸인데요. 작스에서 지금 연락 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기다려서 네. 저희가 먼저 아파트 와서 지금 먼저 풀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제가 작스에 가서 혼인신고 접수를 합니다.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즈벡이 이렇게 변수가 많네요. 원래 좀 외국이 좀 변수가 좀 많고요. 우즈벡도 좀 변수가 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내분이랑 지금 거의 한 6시간 동안 차 타고 왔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어떤 대화 나눴는지 궁금해요. 이제 아내 옛날 어릴 때 사진 이런 거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특히 예쁘게 나온 사진들 이런 거 막 골라가지고 보여주고 저도 뭐 어머니 아버지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랑 뭐 형 사진이랑 이런 거 보여주고 보여드리니까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어, 그냥 그렇구나 놀랍다 어머니께서 또 선글라스랑 잘 끼셔가지고 선글라스 괜찮다고 네. 아직은 대화가 많이 통하는 수준이 아니라서 네. 할 수 있는 말이 좀 한정적일 것 같은데 맞아요. 우즈베크어를 좀 앞으로 공부를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고 배운 지 약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부족하긴 해요 더 익히고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아내하고 얘기하려면 우선은 제가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서 저 목마른 네. 사람이 몸을 파는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하지도 못하고 이게 그렇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익히는데 힘든 거 아니까 또 아내가 한국어 익힐 때 힘들 거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하고 나중에 여기 또 올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가에 그렇죠 올 일쯤이면은 이제 아내나 뭐 다른 통하지 않고 가족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걸 좀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싶긴 해요 그 음식 적응하기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우즈벡 음식 먹었을 때 크게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아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입이 되게 짧은데 그 밥 한 공기를 뚝딱 먹더라고요 오 예 네, 봤어요 네, 네. 그리고 잘 먹으니까 더 예쁘네요 이따가 네.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아내분이 내일 아침에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데요 어, 네 기대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집에서 그 HMR 그냥 데워가지고 먹는 게 보통 주로 일상이었는데 사실 크게 좀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직접 해주는 거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아무래도 맨날 이제 혼자 밥을 드시다가 네. 네, 누가 해주면 해주면 좋고 제가 또 해주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 기대하고 한국으로 오는 것도 있을 테니까 아마 잘하시지 않을까 열심히는 필요 없고 잘해야죠 네 준나 베이비 지금 도착했습니다 저기 위에 보면 2층에 작스인데 네.
저기 동그란게 두개 있죠? 아. 저기는 반지입니다, 저게. 반지 아, 두 개. 반지. 예, 예. 저기에서 이제 혼인신고 하러 가는 거네요. 예, 맞아요. 예. 근데 혼인신고 하려면 네, 한국에서 예. 신랑이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와야 돼요? 여권 사본하고요. 예. 그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 예. 범죄 경력 조회서, 예. 건강 검진, 재직 증명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그들이 이제 상담하게 되면 신랑분들한테 미리 다 알려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출국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 공정을 해서 아포테 수료를 예. 합니다. 들어가시면 네. 되게 크네요, 그렇죠? 어우,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네, 푹 쉬시고 이제 내일은 신랑님이 자유 시간입니다. 아, 뭐 하고 싶으세요? 돌아다니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네, 내일은 재래시장 한번 가보시죠, 같이. 예.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 어디 가려고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병원에 가서 신부님이 뭐 에이즈 검사라든가 매도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이미 하지 않았었어요? 이미 하셨는데 또 네.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 혼인신고를 위해서. 그리고 피 뽑아야 되고 신랑님들 병원에 한 세네 군데 들려가지고 검사 받아야 됩니다. 신랑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갑니다. 그럼 검사 항목이 뭐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항목은 신랑님이 이제 뭐 전체적인 컨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심장에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 찍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신병 피도 뽑고, 네, 다 하십니다. 예. 정신병 검사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예. 거기도 그럼 촬영할 수 있어요? 촬영이 될 수 있는 병원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가는 병원은 여기가 우즈베키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촬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관공서가 좀 엄하다고 들었는데 예, 좀 관공서가 엄하고요. 지금 현재 신랑 신부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관공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아니 뭐 이게 일이 너무 느리게 처리되는 것 같아요 다. 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사천리로 일이 딱 끝나잖아요. 뭐 시행착오 겪고 뭐 한두 시간 아니면 세네 시간 차이인데 여기는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님들이 좀 나중에 오시면 그것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예, 있어요. 어차피 그 병원 촬영 못 하시니까 네. 저희끼리 갔다 와서 나중에 네. 피디님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아,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지금 판이 깨지면 다시 시작하시죠. 어쩔 수 없어요. 네, 판이 깨진다는 게 제 안에 바람과 결혼 거라서 아니면 뭐 태도에 크게 변화가 없다거나 내가 결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며칠 내내 계속 뭐 잘 혼자만 생각하면 이기주의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혼자 믿으면 끌어다니시고 아무 과정 계속 뭐 이러고 있는데 본인답 좀 이러고 있는데 그럴 수 없죠. 그건 제 동반자를 원하는 거지. 그러면 아니 뭐 행복하시다 결혼하신 건데 이건 아니에요. 만일에 정말 바뀌어서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냉정이잖아요. 귀도 안 들어가고 그냥 딱 자르세요. 판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신랑님 하는 거고 우리는 어디 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험도 안 돼요.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는 어쨌든 신부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진짜 컨디션 안 좋아서 물론 이 우즈베키 스타일로 결혼식을 하다 보니 긴장하고 하다 보니 사람이 결혼식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풀리니까는 아무래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거 한 가지고 또 하나 본다면 진짜 그냥 성격이 그대로 되면 국내 결혼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좀 여자잖아요. 성격이 막 그러고 되면 남자로 피가 달라. 진짜 피가 달라요. 성격이 좋아서 부부싸움 하고 뭐 하고 그러면 같이 있잖아요. 하이도 하고 기별하시면도 풀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맨날 며칠 가봐, 한 달 가봐. 피 말라요? 안 되네요. 만일에 정말 본인 성격이 그렇다. 근데 내가 고치겠다 하는데 좀 약간 그러면 정말 성격이 정말 안 좋으면 그냥 깨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협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계속 오늘 아침부터 그냥 죄송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아니요. 지금 저도 처음에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긴 한데 같이 부부가 됐으면 같이 앞에서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설명도 치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을 했는데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니 네. 성격이 그리면
인생이자 시간의 인생이자 저 아니었으면 계속 저희 가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거니까 설령 남자들은 뭐 해서 같이 잠을 잤는데 그 책임감 때문에 평생 그렇게 피곤해서 살 수 없어요. 조금 더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인터뷰를 할 때 그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가족들 난리 났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언니고 동호이고 해가지고 언니를 안 그러다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한국시간이 공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솔직히 모르겠어. 아니 한국에서 이곳에서 뭐 깨끗하고 돈을 몇 천만 들어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 한국시간이 뭐 구글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귀찮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한국 가서 얼마나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스펙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일단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판이 깨지면 지난번에 봤다 아가씨 중에 두 명 있죠. 우리가 좀 되게 쉽게 났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아 그제 만나네. 지금 깨지면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뭐 일단 보시고 안 되면 진정하시면 안 다음에 다시 했죠. 만약에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숙회를 잡아서 오십시오. 그건 차원이 어, 이사님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성분이 네. 결혼식 가정부터 해가지고 계속 한 5일 동안 거의 뭐 인상 쓰고 있고 신랑은 배려 안 해줘요 전혀 지금. 어 근데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피곤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중요한 건 신랑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배려 시간이 거의 7시간 8시간이에요.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왔잖아요. 시간 내서 왔죠. 아버지 시간에 하면 일생일 때 결혼이잖아요. 신중한 결혼을 했으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신랑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건 성격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신랑이 싫은 건지. 그럼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신부가 좀 이제 시큰둥하고 좀 그런 게 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본인 얘기는 피곤하다.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런데 진짜 감기 기운이 있고 피곤하고 결혼식을 준비해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굉장히 풀어져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신부의 의견을 신랑님 앞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인터뷰해보고 결정해볼까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신부는 사실 우즈벡에서 혼인신고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신부가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을 게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신부는 이미 리코까지 다 했어요. 부사님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했죠. 여상도 작세 혼인 신부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동네 자체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혼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한테 너무 충격이고 데미지입니다. 신부가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거는 진짜 이제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네. 좀 친근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피곤해서 신부가 감기 기운이 있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런 상황이라 하면 괜찮죠. 사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일에 자기만 생각하고 원래 내 성격이 그렇다 고집 피우고 있잖아요. 개선의 여지를 떠나서 잠깐 뭐 하면은 하루 이틀하고 그런 개선의 여지를 보시게 다 해버리면 나중에 한국 가서 평생 살 건데 정말 어머니, 아니, 언니들 형부까지 다 다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랑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신부가 여기는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첫 남자고 그래서 긴장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건 신랑이 행복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결혼을 깨게 되면 네. 다시 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제 다시 깨지게 되면 신랑이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저희들 모든 걸 다 해드립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랑님 항공료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 어렵게 시간 내서 왔는데 제발 피곤해서 그런 거기를 바라야겠네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국제결혼이 결혼만 시켜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부가 한국에 들어가서 인천공항에서 신부를 신랑님께 인수인계 해드려야 되고 또 한 몇 개월 동안 아니면 1, 2년 동안 계속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 지금 다 끝난 겁니다. 회사 역할이.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부님 같은 경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간혹가다 한 번씩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아까 보니까 네. 신부가 좀 울고 있던데 네. 어떤 얘기 나누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신부님을 한 5일 정도 지켜봤는데 신부님이 계속 인상 쓰고 있는 것 같고 피곤해하는 것 같고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유심히 지켜보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뭔 일 있냐? 아무 일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피곤하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신랑님을 좀 잠깐 불렀어요. 얘기를 하니까 신랑님도 좀 내가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신부가 웃어주지도 않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약간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약간 비상사태거든 사실은요. 신랑 신부를 불러놓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아까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신랑을 사랑하냐. 그 신랑이 한국에서 이렇게 무지배가 너무 많은데 손님인데 그럼 6박 7일 정도 일정 동안 있으면서 손님 대접을 이렇게 못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나중에 한국 가서도 그렇죠.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하면 좀 서운하겠죠. 그렇죠. 역으로 또 당신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손님처럼 신랑님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평생 동안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 홀대접하면 당신도 기분 나쁘지 않냐. 또한 나는 좀 내가 서운했던 거 기분이 안 좋았던 건 뭐냐면 당신 집에 시골에 내려가니 아이들이 손님 대접 해주고 어르신들이 남자고 여자고 다 막놀라고 다 인사해주고 대접을 후하게 해주는데 포근하게 해줬는데 당신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다. 나 정말 실망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을 깨라.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네. 그렇게 했더니 눈물 흘리면서 자기는 지금 남편이 결혼한 남편이 첫 남자고 방법을 모른다. 아, 그렇게 막 좀 시큰둥한 게 아니라 네. 진짜 남자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지.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고 또 남자 경험이 없다. 방법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그래서 네. 아까 우리 통영한테 물어봤는데 네. 아예 우즈벡에서는 이모랑 엄마랑 남편이랑 신부랑 한 집에 네. 3일 동안 살면서 이모랑 엄마가 신부한테 남편은 어떻게 하는지 막 이렇게 옆에 가르쳐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신부님 집은 아버님이 러시아에서 일을 하시고 큰언니는 시집에 이미 갔고 둘째 언니는 시집이 한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아직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국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가르침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가르쳐줄 사람이 지금 없는 네, 거네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랑님도 얘기하더라고요. 만일에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맞춰 가 살 수 있으면 나는 살 용의가 있다. 당신 어떠냐 했더니 사겠다 얘기하고 또 아까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야단치니까는 나는 곧 죽어도 이 신랑하고 결혼하겠다. 평생 이 신랑하고 같이 살겠다. 내가 노력해서 잘 웃고 신랑을 배려해주고 아껴줄 테니 한 번만 기회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저희 매니저들과 통역들과 상의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또 신랑님의 의견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랑님께서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랑님도 물어보니 신랑님께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신부님이 좀 피곤해서 감기 걸리셔가지고 안 좋으셨는데 이제 제가 좀 이해하면서 같이 맞춰나가 잘 살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잘 끝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우즈벡 문화는 남자를 한번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남자가 주로 리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신랑분들 보면은 엄청 배려있고 젠틀하시잖아요. 네. 서로 둘 다 둘 다 쭈뼛쭈뼛한 오해였네요, 그러면.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즈벡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이 통화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뭐 커피 뭐 마실래, 뭐 밥 뭐 먹을래, 막 이런 것들이 한국 남성들은 보편적으로 그게 매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즈벡 같은 경우 특히 시골 지역은 그런 게 좀 여성스럽다. 한국 남자들이 우즈벡 남자들 그렇게 해도 이게 좀 멋이 없다, 매력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막 배려하는 모습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여자 같아요 이러면서 네, 네. 그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결혼이라는 게 우리 뭐 신랑 신부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보여주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즈벡 여성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 문화를 좀 어느 정도 지금은 20대들이 이제 한국 문화 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려고 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이제 배려를 해주시면서 식사를 뭐 먹을래, 아니면 어떤 거 먹을래, 뭐 보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면 이제 또 내가 매너 있게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좀 그게 좀 너무 가하다 보면 좀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냥 차라리 이리 와 이러면서 10번 중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일로 와. 뭐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소고기 뭐 불고기 덮밥이라든가 이런 거 먹자. 한 번 정도는 너 이런 거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아를 합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끔 해주는 거 좋죠.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는 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적극적으로 리드해주는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이사님 여기는 어디 온 거예요? 여기가 철수 바자르라 해서 재래시장입니다. 철수 바자르요? 예. 철수? 영이 철수 영이 할 때 그 예, 철수? 맞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양부태 가지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아... 예. 좀 더 견과류도 여기가 좀 맛있고요. 신부 아까 많이 울었는데 기분이 좀 괜찮아지셨나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예. 여기 와서 이제 신부 옷 좀 사드리고 하려고 왔습니다. 신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우즈벡 여자들이 원래 좀 소극적이고 좀 차분하고 이런 성격인데 진짜 몰라서 그런 건데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많이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즈벡 식단은 천천히 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익혀야 되겠죠. 어떤가요? 많이 좀 좋아지셨는지? 네, 그냥 불안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고요.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었고 서로의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서. 근데 네. 충분히 태도나 그런 거를 그 전에 듣기로는 충분히 네. 오해할 만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문화 차이도 있긴 있을 텐데 네. 그걸 어쨌든 이해하기엔 약간 어렵기도 했었고 저도 어쨌든 사람이 말로 하거나 아니면은 표현을 하거나 그게 돼야 되는데 언어적으로는 이게 통하지 않아서 우선 어려웠고 비언어적인 표현이랄까 그런 것들도 약간 너무 쑥스러워하는 것이지 잘 안 나와서 저는 확실히 오해를 했어요. 그렇죠. 오해할 만하죠. 네,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충분히 리드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거 좀 이제 아마 신부도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그러더라고요. 네. 우즈벡 남자 스타일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먼저 한다고. 네. 근데 이제 신랑님도 굉장히 배려심 많고 젠틀한 스타일이고 신부도 보면 적극적이진 않잖아요. 네. 두 분 다 비슷한 성격이어서 아마 그게 잘 안 된 게 아닌가. 연애에 대한 적극성이나 이런 게 제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냥 이전에 했던 연애에서도 내가 좋아? 상대도 좋아? 이렇게 할 때 하지 내가 좋아? 상대가 싫어? 그래 알았어 나는 그냥 갈게 보통 이런 식이어서 어쨌든 제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정말 드물긴 했어요. 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어쨌든 제 아내에게도 한번 제안을 했다가 빼거나 이런 모습 보이면은 저도 그냥 바로 그만두거나 그랬거든요. 이런 모습이 어쨌든 익숙하진 않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그렇긴 하던데 빼거나 뭐 이런 게 당연하다는 정도 생각은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냥 나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으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또 빼봐야 뭘 얼마나 빼겠어요. 이제 오히려 지나친 배려가 과례비례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해서 남편으로서 보이는 기대감 이걸 충족시켜줘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저도 제가 좋은 거 그냥 할래요. 그래서 진짜 싫다고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데 원하는 네. 거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네. 아까 아내분이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다 같이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내분 표정도 한결 밝아지신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예. 하,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저희 둘만 있었으면 사실 풀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같이 일해주신 이사님과 그 통역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나서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었고 우리만 있었으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풀어나갔을 거나. 그렇죠. 서로 잘 이야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 오해가 더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네.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오늘 어쨌든 여기 또 분위기 전환하려고 놀러 온 거잖아요. 네. 네. 전 저기 가볼게요. 네. 옷도 지야뜨. 짝. 지난번에는 구두를 샀으니까 이번엔 슬리퍼를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부 다 에르메스 샤넬. 자, 짝퉁이지 뭐. 네, 크리스찬 디올. 엄청나요, 진짜. 진짜 엄청나요. 전 샤넬이라고 예전에 못 읽고 채널이라고 읽었었거든요. 아,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는 리바이스 못 읽어가지고 레비스? 그냥 이랬거든요. 에르메스도 헤르메스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 처음에도 화장마술한테 신부님 옷이 다 명품이에요. 그래서 가설이 거지 많을 것 같아요. 걱정해요.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 화장마술 할 때는 그냥 그건 명품은 아니었는데 먼저 영상을 받았었어요. 그럴 때 프라다 옷을 입고 있고 그 옆에 언니분 있었는데 언니분은 구찌 입고 있길래 내 소비로는 감당 못하겠다.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 나라는 뭐 짝퉁 진퉁 이런 게 뭐 거의 경계가 없대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전부 다 브랜드. 네, 엄청나게. 견과류나 이런 거 파는 거 구경 한번 하죠. 구경하죠. 네, 가시죠. 네. 저 이제 정장 필요 없어서 버리려고 하는데 그냥 한번 물어봐 줄래요? 그냥 괜찮겠냐고?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 필요 없어가지고 버릴까 싶은데 괜히 물어봤나? 그냥 버리면 되는 걸? 만약에 안 입으시면 그냥 버리시라고. 그리고 우리 통역이 네. 장난으로 말춤을 추라고 했었잖아요. 아, 네. 근데 정말 췄다. 아. 놀라웠다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 쳐야 되는 게 문화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장난을 말했대요. 아,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신랑님이 쳐진 거예요? 네. 아, 속았네. 아, 근데 노래는 결국 그 싸이 노래가 나왔어요. 아. 그 처음에 싸이 노래인지 몰랐는데 변형돼서 리믹스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더 어울릴 만한 옷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아, 블랙에 야라서드가 물었다. 귀에 무슨 옷을 달라버리니까. 저 만난 옷 있냐고. 고인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는 거야? 네. 이거 다 전통 옷이. 네. 이런 건 얼마씩이에요? 160달러. 160달러? 네. 세네스. 선자라는데. 옷 가격 결정되는 뭐 주요 요인이 있어요? 어떤 거는 많이 싸고 어떤 건 많이 비싸고 그러던데. 있어요. 재질? 아니면은 들여온 거? 브랜드? 브랜드. 네, 브랜드 따라서. 근데 여기 브랜드 없잖아요. 없는데 터키 옷은 비싸요. 아, 터키 옷은. 네, 우즈베키 싸고 중국 거랑 우즈베키 거랑 싸요. 터키나 뭐 두바이 거기서 온 것들은 비싸요. 중국이라든가 우즈베키가 싸고. 그러니까 검정색이 잘 어울리네. 맞아, 검정색이 확실히 네. 잘 어울리네요. 엊그저께도 쇼핑할 때 구두 네, 검정을 샀잖아요. 비싸요. 우즈벡 분들이 거의 다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조금씩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한국말 할 줄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아? 저 근데 방금 전에 한국말 한 번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안녕히 가세요. 네. 거예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또 오세요. 기본이죠. 안녕하세요. 아, 헬로. 눈을 만나 싶어요. 이거는 얼마예요? 이케르? 이케르 10만 원. 이사님 여기 시장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보면 1층은요 육가공부터 해가지고 생선까지 해가지고 다 파는 곳입니다.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우즈벡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오래됐고요. 그다음 위에는 지금 현재 다 견과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즈벡 가장 유명한 게 견과류 종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말린 것에 대해서 한번 뺑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쪽에. 아버지, 빠빠 밑에. 아빠, 내 베스카. 네, 아버지 없어요. 산에 있어요. 아니요, 이거 남자는 다 먹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맞습니다. 이쪽 많이 오지 보세요. 또 돈을 모을 거냐, 모았냐, 뭐 이런 거.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거는 해봤자 지금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있잖아요. 같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 간단하게. 그러고 나서 신부가 들어오시면 이제 뭐 한 1년 정도 있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있잖아요. 단계별로. 한꺼번에 팍팍팍 있잖아요. 요거 해버리면 너 이거 못해 왜 못해 막 그래버리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제 가장 큰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제가 깔고 있는 기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나가는데 진짜 기초부터 신석기 시대에서 뭐 천공이 철기 이렇게 거치듯이 그냥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보면 그 신랑들이 카톡으로 문자 주고받을 때 마치 한국 사람하고 대화듯이 해요, 대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문자 주고받으면 이해 못하거든,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경우를 해가지고 많이 싸워요. 최악의 상황에는 깨져. 무거워지면 하면 안 돼. 그냥 가볍게 있죠, 서로. 애기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달콤한 사람. 너무 무겁게 하면은 재미없다. 아, 그렇게 하죠.
그렇죠. 20대하고 30대인데 재미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20대하고 40대하고 또 그런 얘기 해봐. 40대는 재테크가 더 뭐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할게 물어보는 이 친구들이 눈앞에 당장 있죠. 먹기 살기 바쁜데 재테크는 어디 있어요? 천천히 있죠.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2년 하는데 뭐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있죠. 그런 개념이 딱 트이잖아요. 그럼 자세히 알아요. 같이 맞춰나가면 돼요. 근데 너무 성급하게 해버리면 안 돼요. 사실 30대 중후반쯤이나 돼야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신부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한국의 뭐 예쁜 문화, 뭐 바다 이런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약간 환상을 했죠. 네. 그런 부분은 한국에 와서 아까 쇼핑할 때도 그렇지만 100달러 했잖아요. 10만 원이 어떻게 큰 돈이잖아요. 여기서 큰 돈인데 한국에서 큰 돈이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환상을 좀 약간 깨줘야 돼요. 현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신랑님의 생각이 옳다해가지고 자꾸 나의 생각을 좀 강요하고 주입시키려고 하면 그게 틀라고 생겨요. 그래서 오늘 못 가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헤어지자 이기네요. 여러분, 여기가 타슈켄트에서 유명한 플롭 하는 집이래요. 이게 양고기랑 소고기 같은 거 쌀에 해바라기 씨유를 볶아서 만든 게 플롭이라고 하는데 옷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타슈켄트 타워라고 한 370m 정도 되는 타워인데 여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아까 보니까 저기에서 풍선 날리는 것도 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도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이사님 덕분에 제가 우즈베 이제 저녁을 구경하면서 좀 느낀 건데 나라 정서가 굉장히 정겨운 것 같아요. 예, 정겹고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하죠. 사실은 진짜 순수한 거. 네. 팁을 줘도 네. 안 받고 네.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였냐면 네. 문을 열고 닫을 때요 닫히는 걸 끝까지 손으로 잡고 있어요. 조용히 닫으려고. 네네. 차 문도 그렇고 가게 문도 그렇고 네.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특히 차는 우즈벡 사람들의 재산 집다움의 일원입니다. 다운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차를 되게 소중히 여겨요. 막 한국 사람들 보면 오셔가지고 차 문을 막 세게 막 닫아버리면 욕도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 좀 실수로 세게 닫았는데 저를 네. 막 째려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죄송하다고 했는데 아마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는데 저기가 타슈켄트 타워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신부님이 타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녁 시차 끝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 높네요. 아까 보니까 저기서 풍선도 날리던데요. 예, 높이는 375m입니다 저희가요. 아 높네요. 예, 저게 이제 1979년도에 부터 해가지고 예. 1981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저희. 이거 타슈켄트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 이 신부님은 이제 아무래도 시골이시니까 예. 아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아 나 한번 타보고 싶어. 그래서 타고 가자.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아까 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 서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네. 분위기가 한결 나아진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일들이 국제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과정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결혼이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갖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또 있다 보니 그게 신랑들한테 피해도 가고 저희도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체크해서 신랑님이 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는 냉정히 가감히 깨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네 그게 남는 겁니다. 또 신랑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 주고 가장 중요하죠. 자 가시죠 저 빼. 아 풍선이요? 예. 아, 풍선? 저거 저 타워 위에서 신부님, 아까 난리던데요. 아, 신부님 네. 되게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네. 어, 사진 찍으시네. 두 개 살려고요. 네 아니 아니 그 빨리 뛰어가시. 아저씨가 이제 가는 것 같아서. 예. 시켜 주면 자 두 개. 두. 어? 두. 얼마요? How much? 이게 얼마 빚? 2만 5천? 두 개에 5만 섬. 예. 쌍짝으로 어리? 신부님부터 하나 주세요. 수소든 건 아니겠죠? 네? 수소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수소는 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예. 아, 지금 뜬금없는데 이거 보니까 네.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물풍선 날린 게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이 로맨틱한 아니, 수소, 순간에. 아니, 저도 그 생각이 한 게 왜 수소 들었냐고 했냐면은 네. 서울에도 이거 많이 오물풍선 떨어졌죠. 네. 걔네는 헬륨이 비싸가지고 수소 넣어서 터뜨려서 이게 펑펑 많이 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 하셨네요. 네.
아쉽네요. 8시까지라고 해서. 여기에서 풍선을 날리셔야 되겠네. 여기서 신랑 신부님들이 소원을 한번 빌라고 했어요. 날리면서. 네, 이거 날리면서. 나한테 똑같아요. 사람 갔다 왔다. 엔딩 아이스크 아니, 왜? 마지막 밤인데. 마지막 밤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무슨 소원 빚을 건지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둘, 셋, 넷. 와. 행복하게 사세요. 우즈베키스탄은 택시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택시가 아예 없어요. 45불 주면 택시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거든요.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양떼쓰기 어플로 이용하면 되게 편리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바가지 안 쓰고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 돈만 주면 돼요. 여기 우즈베키 올 때 양떼쓰기를 깔아서 오는 게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오셔도 깔아도 돼요.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은 왼쪽 손에다 이렇게 끼잖아요. 네. 근데 우즈벡은 오른손에다 이렇게 낀대요. 어, 신기하다. 저 끼워줄 때, 결혼식 할 때 끼워줄 때 왼손에 끼워줬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아, 결혼식 할 때? 네, 근데 저한테 오른손에 끼워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오른손에 끼워주지? 그랬어요. 서로 자기 나라 문화대로 끼워졌네요. 네.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거 바꿔끼길래 그냥 바꿔 끝나보다 되게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오른손이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았어요. 카페도 많고, 그렇죠? 신부가 와보고 싶다고 한 곳이 어디예요? 예, 여기가 젊음의 거리인 브레이드웨이입니다. 낮에 오시면 카페 쫙 있습니다. 신부님이 꼭 가보고 싶다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신부님은 시골에 계신 신부님이라서 이런 브레이드웨이라든가 타스켄트 타워라든가 이런 꼭 가보고 싶다 본인 요청해가지고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저희가 왔습니다, 신부님.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나 봐요. 거리가 아무래도 멀고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쁘네요. 네. 여기 한 7시나 8시, 9시 오면 더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저희가. 근데 이사님은 이렇게 멀리 해외 나와서 한 달에 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럼 집에서 혹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되게 싫어하죠, 아무래도. 저희 아들이 특히 더 싫어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아들은 저랑 같이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기회를 못 줘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럼 혹시 아들이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예.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해외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달라 부탁한다. 사랑해. 이제 아내분이 처음에 이 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국제결혼 사업을 왜 하느냐. 남들이 다 이거 위험하다 그러고 해봤자 보람도 없는 일인데 왜 일을 하느냐. 자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을 결혼을 시켜보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보람도 느끼고요. 또 간혹가다 한 번씩 보면 뭐 돌 때라든가 100일 때라든가 뭐 학교 입학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사진 보내주고 하는 모습이 그런 거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어휴, 애기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네요. 네. 제가 만약에 아내였어도 한 달에 뭐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일하고 볼 기회도 자주 없고 하면은 조금 서운할 것 같긴 하네요. 많이 서운해하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이게 배운 게 이건데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나이가 제가 이제 50대이다 보니까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젊은이들 30대, 40대, 50대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이 결혼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신부님들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시한님한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오, 예쁘다.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세요. 괜찮아요. 혼돈하는 소리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즈베키스탄 가게들 빨리 문 닫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네요. 좀 늦게까지 영업을 합니다. 저기 초상화 그려주는 데도 있어요. 니하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지금 계속 이렇게 내미는 것 때문에 아이스크림 다섯 개 강매당했어요. 강매당했다. 야, 진짜 이거 안전했다. 멋있네. 예쁘다. 이거. 오, 한국말 써 있네. 콘게 저거 핫도그지 저거 콘게. 푹 쉬시고.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아침밥 되게 맛있게 줬어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